시간에는 이 타임라인에 갖고 라인에 있는 클립을 회전시키는 방법과 이미지를 늘리고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이지요.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해서 Ctrl A를 누릴랍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대를 누르려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미디어 가져오기를 합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면은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두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1트랙에 샘플 1 파일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트랙의 트랙 높이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리고 화면 전체를 보이도록 하는 버튼이 이기지요. 이걸 클릭, 전체 화면 보도록 클릭했습니다. 자, 1트랙에 클립을 클릭하면은 미리 보기 창에서 우리 선택 창이 나오지요. 이런 상태에서 가운데에 열 십자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파란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회전 아이콘이 생기죠. 이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돌린 만큼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또, 또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지요. 예,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비디오나 이미지를 미리 보기 창에서 상하 어디로든지 회전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미지 늘리기와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트랙에 있는 클립을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고 델키를 누르러 보면 되겠지요. 다음에 샘플 1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화면에는 지금 위에 창이 16대 9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오른쪽에는 16대 9로 하지요. 지금 가져온 이미지는 가로 세로폭이 4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이미지 창에, 이미지 보기, 미리 보기 창에 꽉 차지를 않았습니다. 왼쪽에는 이만큼 비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만큼 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화면에 꽉 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넣으라는 방법은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은 클립 속성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 서브 메뉴란에 보면은 이미지 늘리기 모드 설정 요거를 누르랍니다. 누르려면 그러면 클립을 16대 9 화면 비율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요 밑에 요 부분, CLPV를 이용하여 클립을 16대 9 화면 비율로 하겠다. 요런 화면 나옵니다. 자, CLPV를 사용한 클립을 16대 9로 화면 비율을 늘리겠다 하면,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 화면에 있는 가장자리 부분,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왜곡되는 저 범위를 좀, 비율을 좀 최대한으로 왜곡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질러 보면은 4대 3의 비율이던 이 이미지가 16대 9 화면에 이 미리 보기 창에 꽉 찼죠? 예, 꽉 찼습니다.
자, 그런 게고요. 다음에, 봅시다. 또, 이 1트랙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고 계십니다. 지우고. 샘플 2를 갖고 오고 계십니다. 샘플 2번을 갖고 오면, 이거는 원래가 16대 9 이미지입니다. 비율이,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 비율이죠. 요거를 4대 3 비율로 고치겠다 하면은, 마우스를 선택해서, 클립을 선택해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지럽니다. 누질러가지고, 클립 설정, 속성 설정에 들어가가, 그 하이 서브 메뉴에 이미지 느리기 모드 설정이랍니다. 이거는 기존 16대 9 파일로 되어 있죠. 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자, 이거를, 이 파일을 여부에 있습니다. 16대를 하지 말고, 16대 9가 아니라 4대 3으로 파일로 만들겠다. 예? 그럼 4대 3의 파일에서는, 화면에서는, 이게 화면이 위쪽과 아래쪽이 안 찹니다. 이원 파일은 16대 9입니다. 근데 이 4대 3으로 바꿔가지고 화면을 조정하겠다. 이때는 이꽉 차도록 만들려 하는 방법입니다.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클립 속성 설정에 나오지요. 서버 메뉴에 이미지 늘리기 모드 설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냐 하면은 16대 9 화면의 이미지를 4대 3 비율로 늘크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대 3 비율로 나 그리고 CLPV를 사용해 클립을 4대 3 비율로 늘리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 화면의 가장 자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최소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면 화면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더 많이 느리가 좀 왜곡됐지요. 4대 3으로 하니까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4대 3으로 하든지 16대 9로 하든지 화면 늘린 방법. 다음에는 화면 저 이미지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트랙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고 계십니다. 지우고 자. 샘플 1을 갖고 옵니다. 1을 갖고 오고. 이 화면은 원래 4대 3입니다. 이 4대 3인데, 요 4대 3이지요. 4대 3이 하니까 화면에 미리 보기 전에 꽉 찼습니다. 찼는데, 이것을 16대 9로 바꾸겠다. 그럼 16대 9로 변경했습니다. 여기 16대 9로 요 변경한 겁니다. 변경해보면은, 원 이미지가 가로 세로 비율이 4대 3인데, 16대 9로 화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측과 좌측이 공간이 많이 비가 있어요. 이거를 출력해보면 이거 새카만이 나옵니다. 요 부분에. 이거를 갖다가 16대 9 화면으로 변경하겠다. 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라야 되겠죠. 자릅니다. 자르기는, 자, 선택과 이미지 자르기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여기입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서지요. 자, 이 화면에서 기존 있던, 미리 보기 창에 있던 이 이미지는 4대 3을 16대 9로 바꿔주겠다. 이 말입니다. 갖다 주면 이 말입니다. 요런, 16대 9로 체크하고, 요런, 사각, 그, 선택창이 생기지요. 점이 요렇게 생기면서. 요거를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가장자리, 요 밑에, 위에, 여기를 잘리겠지요. 자,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동서남북 사방 표시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거를 누질러가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한 상태에서, 울로 쭉 올리면 이 사각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6대 4로 바꿔주겠다. 밑으로 이래하면 요거를 바꿔주겠다. 밑에 이 사각 테두리 생긴 그만 16대 9로 화면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 이동이 되지요. 이동이 되고. 이 크기도 조정됩니다.
자, 이자 이거는 좀안 보내 안 보이도록 하고 이자 이거는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표시가 됩니다.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쭉 이렇게 옮기면 요 사각 테두리 있죠? 요 사각 테두리 안에 그만 16대9로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잘라보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가장 테두리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됩니다. 좌우 포시 될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가 왼쪽으로 쭉 올리면 전체적으로 줄어지지요. 그러면 요 사각 안에 있는 것만 화면을 보이도록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보이시다이. 이런 상태에서 우측에 우측 했지 이제 위쪽에 이것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상하 포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해 가지고 자, 여기다가 쭉 클릭해주면 더 줄어지지, 이래. 응? 이런 상태는 더 커지질 않지만, 이 줄어집니다. 줄어지요. 응? 줄어지고, 또 이거를 이동, 이래 할수 있습니다. 이래, 이렇게. 또, 밑에서도, 하단에 마우스를 갈때 되면 상하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쭉 잡땡기면 커지지요. 또쭉 올로 들어가면 또 줄어듭니다. 이걸 위치를 갖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가운데를 누르다가 상하좌우 십자 포시가 나타나면 그럼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만 잘라서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누르다 보면은 그거 잘라져 가지고 사각형 안에 것만 잘라지고 나머지는 없어지죠. 그럼 16대 9로 화면을 꽉 맞춰야겠다 이 말입니다. 맞춰진 상태지요.